보트 2부가 시작됐습니다. 90년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보트 그래픽으로 전 세계 유저를 사로잡힐 게임이죠. 바로 크루세이더 퀘스트가 그 주인공입니다. 대규모 마케팅 없어도 글로벌 흥행작으로 거듭난 비결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크루세이더 퀘스트의 조성민 PD와 함께 그 성공 비결을 파헤쳐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PD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오지엔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게임플러스 시청자 여러분들, 크루세이더 퀘스트 PD 조성민입니다. 현재 크루세이더 퀘스트 개발을 총괄하고 있고요. 그간 저희 게임 이용자분들께는 몇 번 인사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OGN 게임플러스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네. 사실 오늘 소개해드릴 크루세이더 퀘스트는 올해로 3년차에 접어든 게임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크루세이더 퀘스트, 어떤 매력으로 무장을 했는지 먼저 게임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런칭한 지가 2014년 11월인데요. 저희가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벌써 한 2년이 넘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게임은 90년대 명작 게임의 추억과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도트품 그래픽을 가진 모바일 RPG 게임입니다.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그런 픽셀 아트 디자인을 가장 크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퍼즐과 액션이 합쳐진 전략적이고 그리고 경쾌한 게임 플레이 역시 차별점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나오는 대부분의 모바일 게임들이 오토 전투를 갖고 있는데 저희 크루세이더 퀘스트는 그런 오토 전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크루세이더 퀘스트만이 가진 독창적인 재미와 그리고 핵심 가치를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게임 내 스토리랑 그리고 내러티브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서 유저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크루세이더 퀘스트가 뭐 2년을 넘게 장수한 비결이 또 어떻게 보면 게임 자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는 또 글로벌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고 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어떤 성과였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먼저 한국에서 주신 사랑을 바탕으로 저희가 해외 진출도 적극적으로 진행해 왔는데요. 주요 서비스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그리고 대만 그리고 그 외에 랭킹 10위권 안에 든 국가들이 한 20개 정도 됩니다. 저희가 어떤 다양한 문화권과 그런 국가들에서 사랑을 받고 있고요. 현재는 전 세계 출시를 완료한 상태고 얼마 전에 누적 다운로드 2천만 다운로드를 돌파했습니다. 이 중에서 전체 다운로드의 80%가 한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매체나 기관에서 저희가 상을 받기도 했는데 최근에 신선했던 상의 이름이 중국 그 게임도그라는 매체에서 주신 상인데 베스트 2D 모바일 게임상인데 상 이름이 황금개상이었습니다. 네. 상 이름이 크루세이더 퀘스트에 딱 맞는 그런 느낌도 약간 좀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크루세이더 퀘스트의 최고의 매력은 사실 도트풍의 그래픽입니다. 저희가 사실 90년대 오락실 혹은 386 컴퓨터, 486 컴퓨터를 할 때 그때 거의 도트형의 도트 그래픽의 게임을 하면서 참 추억에 잠기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많은 게임들이 나무 화려한 그래픽으로 참 이렇게 막 그 유저들을 굉장히 많이 유혹하고 막 어떤 부분에서 우리 게임을 즐겼으면 좋겠다 하면서 막 이럴 것 같은데 반대로 좀 레트로하게 이런 약간 촌스러운 또 도트품 그래픽으로 좀 그 만드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저희가 게임을 만들고 있는 시기에 어떤 그 RPG 게임들이 출시가 많이 됐어요. 그 중에서 어떻게 다른 게임과 차별을 두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찾는 와중에 저희 팀원분들이 고전 도트품 RPG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리고 고전 RPG 감성을 잘 아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이랑 강점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그 결과로 레트로풍의 도트 그래픽을 적용해서 그것이 현재만의 흑해풍으로 발전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출시 전에 지인분에게 저희 게임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래픽이 깨지냐고 그런 대답을 해서 조금 좌절하기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게이머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남들과는 다소 다른 길로 이제 개척해 나가시려다 보니까 시작은 조금 불안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도트풍 그래픽이 2천만 다운로드의 주역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단순한 도트풍의 그래픽으로 전 세계 유저들을 사로잡고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좋은 도트 그래픽
퀄리티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그저 그런 퀄리티로 출시를 했다면 유저분들한테 외면을 받았을 텐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그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깊이 있는 게임플레이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게임이 퍼즐 게임이기도 하고 또 오토 전투도 없는데 유저분들이 최적의 조합을 찾고 그리고 무한에 가까운 경우의 수 안에서 어떻게 재밌게 플레이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최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을지 이러한 것을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 유저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결국 게임의 높은 어떤 완성도가 유저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사로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트 프롱의 어떤 그래픽이 나오는 플레이 방식 등 이런 것들은 좀 외적인 요소인 것 같은데요. 네. 크루세이더 퀘스트의 또 다른 뭐 인기 비교는 아무래도 또 내적인 면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콘텐츠 면에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인기를 계속 끌 수 있게 해주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또 다른 인기 비결은 저희의 탄탄한 스토리 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게임을 만들고 그리고 게임플레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스토리텔링과 그리고 유저 경험인데 저희 게임의 스토리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용사들이 여신을 도와서 게임 세계인 하슬라를 구하는 그런 배경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은 콘텐츠를 추가할 때도 이런 스토리를 바탕으로 말이 되는가를 굉장히 많이 토론하고 고민을 하는데요. 그 결과의 예로 작년에 출시했던 영혼 요새의 히든 스토리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터 에그로 네. 구성이 되어 있고 유저분들이 직접 발견하도록 저희가 어떤 단서만 제공한 어떤 그런 스토리인데 네. 이게 발견이 되었을 당시에 유저분들이 굉장히 뜨거운 호응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도트의 매력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렇게 내적인 그런 다양한 콘텐츠 때문에 글로벌에서도 상당히 크로스헤드 캐스터가 환영을 받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그 퍼즐 액션 RPG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글로벌 언빌드 이번에 크로스헤드 캐스터 같이 주로 출시가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버전을 좀 다르게 해갖고서 지금 서비스를 하시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중국 버전이 사실 따로 존재한다라기보다는 중국의 안드로이드 마켓의 경우 구글 플레이 마켓이 지금 진출하지 않아서 저희의 게임을 제대로 선보일 수가 없게 때문에 버전을 또 따로 준비를 했고요. iOS의 경우에는 현재 한국 유저분들이나 다른 국가에서 플레이하시는 그런 유저분들과 같은 버전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국을 타겟으로 개발한 것은 아니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저희 게임의 어떤 재미와 핵심 가치를 중국 유저분들도 잘 느껴주시고 공감해 주시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최근 국내 게임 시장에서 중국으로의 진출이 조금은 힘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게임사들에서도 궁금해하실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얘기하셨던 그런 안드로이드 단일 버전, 중국 버전에 대해서 얘기 좀 더 나눠보자면 중국 버전을 따로 서비스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고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일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중국 안드로이드 버전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의 첫 번째로 하나가 그 안드로이드 버전은 글로벌 버전과 비교해서 다양한 마켓이랑 그리고 또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다 보니까 한 달 정도 업데이트가 늦은 것이 조금 안타깝고 유저분들에게 동일한 콘텐츠를 서비스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이런 업데이트 갭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버전과 같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의 또 목표 로 저희가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하게 중국 유저분들께서 좋아해 주셔서 저희가 중국 현지에 가서 직접 유저분들을 만나서 간담회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저희 개발진 분들도 계속 중국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중국어가 가능한 개발진 분들도 영입을 해서 계속 기획적인 사항들을 저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꾸준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또 중국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뭐 워낙 뭐 게임 시장에서 당연히 가장 중요한 시장 중에 하나죠. 그리고 네. 최근에 좀 국산 어떤 모바일 게임들도 중국에서 큰 효과를, 그러니까 성과를 못 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2천만 다운로드가 될 정도로 뭐 글로벌하게 지금 다운로드가 돼 있는데 과연
이런 어떤 전 세계에 깔려 있는 데서 이용자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고 계신지도 참 궁금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국 이외 다른 국가들에서도 활발히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글로벌 SNS인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저희가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이제 유저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고요. 각각 현지 운영 담당자분들이 유저분들과 소통을 하고 계십니다. 네. 최근에는 저희가 온라인 이용자 간담회를 국가별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일종의 온라인 간담회 월드 투어 같은 네, 그런 느낌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간담회에서는 유저분들과 친선전을 펼치거나 아니면은 개발자분들이 앞으로의 콘텐츠를 업데이트 방향을 발표를 한다거나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간담회를 시작으로 해서 중국 간담회를 진행을 했고요. 앞으로 네. 대만 간담회나 아니면 일본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게임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주요 기념일이나 아니면 명절을 좀 게임화 시켜서 저희가 네. 이벤트를 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해당 문화권의 어떤 그 역사나 전설 등을 반영한 캐릭터를 출시하기도 합니다. 네. 사실 크로스테이더 퀘스트 같은 경우 글로벌 원빌드로 이제 서비스를 하시긴 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거의 현지화 정도 수준에 가까운 이 마케팅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진정성 있는 메시지로 좀 유저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은데요. 또 그 길티기와 더 킹 오브 파이터즈 98 같이 또 유명 IP와의 또 컬래버레이션 이벤트로 상당히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벤트를 좀 기획하시게 된 배경 그리고 또 유명 IP의 매력을 게임 내에 좀 잘 녹여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저희 개발진 분들이 굉장한 하드 게이머 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소비자로서 크루세이더 퀘스트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IP를 평소에 접하시고 계시고요. 그런 IP들 중에 관심이 있는 혹은 또 크루세이더 퀘스트와 어울릴 만한 것들을 항상 논의를 하고요. 길티 기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캐릭터가 저희 크루세이더 퀘스트의 검과 마법의 어떤 판타지 세계관과 일치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서 저희가 채택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을 할 때에는 원작의 그 어떤 그 오리지널리티를 조금 네. 살리면서 네. 크루세이더 퀘스트에 접목시키는 네,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도 재밌지만은 저희 크루세이더 퀘스트의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되는 효과를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매번 유저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자, 이번 2천만 다운로드를 기념해서 또 한 번의 업데이트를 네. 진행하셨다고요? 네.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된 콘텐츠는 명성이랑 그리고 기념 시스템입니다. 이전에는 크루세이더 퀘스트를 얼마나 열심히 즐겼는가를 간접적으로만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명성 콘텐츠가 들어감으로써 유저분들은 수치를 통해서 그 척도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명성치는 용사나 무기를 얼마나 모았는지 아니면 결투장에서 상위권에 몇 번을 들어갔는지 이러한 것들을 척도로 삼고 있고요. 이러한 명성 점수가 만족이 되면은 유저분들의 그 게임 내 초상화가 변경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은 유저분들에게 어떤 선물 같은 게 주어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용사의 특별한 애정을 많이 쏟게 되는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은 그 어떤 캐릭터가 새겨진 베개를 선물 받게 됩니다. 예. 전문 용어로는 그 다키마쿠라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의미 없는 이런 것들에도 저희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기획을 했고 저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유저분들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한 3시간 만에 다 찾아내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대단합니다. 네. 대단한 이제 하드 이용자들이 굉장히 네. 많으신 것 같아요. 네. 크루세이더 퀘스트의 해외 성과도 뭐 이제 알려지고 하다 보니까 글로벌 진출을 꿈꾸는 뭐 게임사도 있고 뭐 스타트업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좀 이게 네.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지요? 감히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개발 기간이랑 그리고 2년간의 서비스를 하면서 배운 것은 네. 그 게임에 만들고 계시는 게임의 핵심 가치는
가치와 그리고 재미가 무엇인지를 계속 고민하고 발전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것들이 곧 유저분들이 알아보시게 된다면은 네. 어떤 그 시행착오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지만은 분명히 유저분들은 알아보시고 그것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좀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더 많은 국가에서 또 오랫동안 사랑받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예전같이 모바일 게임이 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짧은 그런 수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크루세이더 캐스트를 비롯해서 여러 많은 게임들이 사실 모바일 게임들이 예전 온라인 게임같이 수명을 계속 길어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또 목표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고 또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첫 번째로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제가 환갑이 될 때까지 스케를 서비스하는 것과 첫 번째 목표고요. 네, 저희가 작년 말에 시즌 1의 스토리인 영혼석 연대기가 이제 막을 내리고 지금은 시즌 2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시즌 2에서는 새로운 에피소드를 포함해서요. 실시간 PVP 그리고 성장 그리고 던전 등의 많은 컨텐츠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저분들께서 새로운 경험을 계속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 중에 있으니까 한번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맨 처음에 뭐 서비스를 론칭했을 때보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길게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모바일 게임이 수명이 그렇게 길진 않으니까요. 어떻게 이게 장기 서비스를 하면서 특히 아까 말씀하신 좀 환갑까지 서비스를 하시겠다고 네. 이제 네. 계획을 밝혔는데 이게 장기 서비스를 하시면서 좀 어려웠던 점이나 앞으로 또 이제 좀 힘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네. 예상이 되는지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기존 유저분들에게 네. 계속 어떻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까, 경험을 하실 수 있게 할까가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오토도 없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저분들이 계속 밸런싱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렇죠. 네. 그런 밸런싱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도 어떻게 하면 그런 밸런싱을 잘 잡으면서 네, 유저분들에게 서비스 할 수 있을지를 가장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또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그렇군요. 합니다. 네. 네. 이렇게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도 크루세이더 캐스트가 더욱더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환갑까지 같이 늙어가실 네. 우리 크루세이더 캐스트의 유저분들과 네. 오진 시청자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게임을 사랑해주신 유저분들과 오지엔 게임플러스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방송으로 처음 저희 게임을 접하신 분들에게는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서 재밌게 플레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크루세이더 캐스트 개발진을 대표해서 앞으로 더 재밌는 게임 나아가서 하나의 문화가 되는 게임으로 저희가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대 많이 부탁드리고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성민 PD와 함께 크루세이더 퀘스트의 글로벌 성공 비결을 파헤쳐봤는데요. 이야기를 나눠보니 게임이 내세울 수 있는 경쟁력은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튼튼한 내실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크루세이더 퀘스트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다양한 업데이트로 유저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PD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게임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산업을 바라보는 달라진 시선에 대한 엄재경 해설위원의 논평 함께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게임계의 화제를 집중 조명해보는 지포커스의 엄재경입니다. 오늘은 게임 산업을 바라보는 달라진 시선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2월 들어 게임 산업과 관련한 행사들이 국회에서 잇따라 열리며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업계가 장소만 빌려 진행했던 과거의 여타 행사와 달리 정치권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흥미로웠는데요. 무엇보다 업계에 반가운 것은 게임 산업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이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6일 차기 정부 게임 산업 정책 어떻게 설계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게임에 대한 정부 규제가 심해지고 이 규제가 한국 게임 산업의 창의력을 꺾었다는 신랄한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토론회 참석자들은
규제 철폐가 게임 산업 경쟁력 회복의 첫 번째 열쇠라고 한 목소리를 낸 데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와 산업을 분리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의 미디어 육성 기능을 흡수, 가칭 콘텐츠 미디어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하루 뒤인 17일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도정환 김경진 의원 주최로 열린 게임강국 프로젝트 게임주권의 회복 포럼에서도 규제로 가득한 현재 게임법을 수정하고 현장의 이야기를 담은 지능정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2004년 불법 도박게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게임에 더 씌워진 사행성 낙인이 1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이어지며 각종 규제 정책이 양산됐다는 분석과 함께 잘못된 프레임으로 콘텐츠의 가능성을 막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틀간 쏟아진 의견들은 모두 게임업계의 숙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처럼 불어오는 훈풍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지난 19대 국회에서 활동했던 한 젊은 전 의원의 토론은 업계에 많은 시사점을 던졌는데요. 게임 산업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려 했지만 업계에서 그 누구 하나 찾아와 현안을 설명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게임 업계에 대해 비판적이고 규제 법안을 내는 의원실 앞에 줄을 서는 모습을 보면서 게임 업계가 자기 자신의 목을 죄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우호 세력을 늘리기보다 비판의 목소리에 먼저 반응하고 상황을 모면하기에 급급했던 당시 게임 업계의 대응은 이러한 상황을 스스로 부른 셈입니다. 이제는 보다 능동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사회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많은 인재들이 업계를 떠나는 일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창의적인 모델과 재밌는 게임 개발에 매진하고 사행성 논란을 줄이는 것은 물론 과감한 투자와 복지로 4차 산업의 스마트한 보범색이 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게임 업계가 수동적인 태도를 버리고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